인산에서 오신 블랙보이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,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.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,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리 맺어졌을까. 하필 넌 왜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.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, 내게 줬는지.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, 정신 나간 소리인가.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시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.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돼 없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. 세월이 맺혀 없는 날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. 약속해. 30분간 정리됐어요. 아니 저 긴장거에 비하면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. 근데 예. 목소리가 좀 예.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아준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아요? 약간 준수 씨 목소리 네. 있고 또 신혜성 씨의 오! 감성도 있고. 오, 있다 있다 있다. 그런 얘기 좀 들어요? 들으셨죠? 네, 조금 들어봤습니다. 아무튼 저 좀 긴장을 좀 덜해야 될 것 같아요.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. 아 근데 긴장하는 거 예, 치고 예. 긴장하는 예. 모습 치고 정말 좋습니다. 잘하셨어요. 30만 원 확보하셨어요. 예. 예. 자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